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은 어떻게 대비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선방하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 내일 시장에 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과 좀 비슷한 분위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의미 있던 게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자가 들어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제 장에서 지수가 올라갔던 부분이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순매수세가 있었고 또 기관의 매수 차익 거래 뭐 이쪽 부분이 있었는데 이 상승세를 이어질게 하려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수가 나오면서 좀 이어져야 뭐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걸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지수는 코스피는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이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 매수 들어왔지만은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테슬라의 효과에 의한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수급 쏠림이 있어서 좀 그 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시가총액 상해 종목 코스닥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에코프로뱀이 10.22%, 에코프로가 4.08%, LNF가 15.95%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거나 큰 폭의 상승세는 안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아직까지도 이 코스닥에 대한 이 수급 쏠림 현상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매수 관점을 계속 가지는 그런 부분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코스닥 그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하기에는 이제 좀 힘에 붙이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물론 이번 주에 PC 뭐 지표나 우리나라 이 금리 그리고 이 미국 그 중국 쪽에서의 경기 지표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금리나 긴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완화된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 때문에 안 갔던 종목들 특히 대형주 위주로의 이 매수 관점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들을 이 대형주 위주로 삼아오는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어떤 테마나 섹터를 좀 보면서 저희 공략해볼까요? 지금 긴 호흡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좀 2차 전지 쪽이 좀 시장에서 좀 주도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2차 전지 쪽에서의 수급적인 변동성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안 올랐었던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힘이 없었던 섹터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좀 그 핫했었죠. 이 풍력주에 대한 매수 관점을 조금씩 삼아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난주에 영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1조 이상의 어떤 투자에 대한 MOU 정도 그런 좀 얘기이긴 한데 근데 그전에 풍력주들이 내년에 미국의 대선도 있고 그리고 여러 이 글로벌 풍력 기업들이 수주를 취소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금리 인상기에 이 투자하기가 풍력주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풍력 프로젝트의 거의 80%가 이 풍력 기업들이 은행에 빚을 지면서 부채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라기보다도 완화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 영국 쪽에서의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한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쪽에서의 수주 부분이 그전에 활발했기 때문에 지금 풍력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매수 관점을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력 관련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투자하면서 수익을 올려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자. 앞서서는 뭐 대형주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풍력으로 한번 긴 시선,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는 좀 공략해볼 만한 시초가에 개장할 때 저희가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풍력주에서 이제 대형주는 이제 SK 오션플랜트, 그리고 이제 부품주에서는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CS 베어링 중을 베어링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요. 오늘 추천주는 이제 LX 하우시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LX 하우시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건자재 또 이제 PVC 창호 쪽에서의 이 기업이면서. 그 전에 그 어떤 그 영업 구조가 B2B 쪽에서의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 B2B가 아니라 이 B2C 쪽으로의 사업 부분을 많이 좀 바꾸면서 마진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토탈 리모델링 또 인테리어 이쪽에서의 사업 분야가 지금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1월부터 우상향 추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 네. 뭐 그리고 이제 LX 하우시스가 이 건자재 쪽보다도 또 이제 자동차 소재 쪽에서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의 전방에 이 기업들에 대한 생산량이 생각보다는 그 전에 어떤 소재나 이쪽에서의 그 수요가 많이 낮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현대차, 기아, 이쪽에서 기업들의 생산에 대한 부분은 박차를 좀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LX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부분 쪽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축소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자재 쪽에서의 실적은 우상향 추세로 본업은 가치가 든든하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소재 쪽에서의 실적은 그나마 적자 축소에 대한 부분이 흑자로 내년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LX 하우시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LX 하우시스까지 마지막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우선 증권사들은 이제 그 LX 하우시스의 목표 주가를 이제 5만 원 후반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봤을 때도 좀 최소 본다고 하더라도 5만 6천 원까지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LX 하우시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낙폭을 축소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종가 수준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X 하우시스까지 오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테리어 사업 쪽은 뭐 워낙 견조하게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동차 쪽에 자동차 소재 필름 관련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이게 흑자로 돌아섰을 때는 뭔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더 주가 상승 눈높이를 높여보겠습니다. 주가도 올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또 받는 구간에 있다가 이제 방향을 틀었으니까요. 얼마나 더 그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상승분만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연말에 좋은 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